암흑기가 꼭 와야 하나요? 암흑기가 안온 분도 있나요? 암흑기가 안온 분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면 이제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닌데 아마 이제 모발이식 후에 그 꽂힌 머리가 이제 탈락을 하고 다시 자라는 과정? 이식 과정에서 이식 모랑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혈관 잘 연결돼 있던 것이 다 끊어져서 새롭게 혈관을 이어붙여서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모랑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단 휴지기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을 암흑기라고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는 거고요. 계속 불안하신 시간이겠죠. 이게 나도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요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와요. 한 제가 봤을 때뭐 열에 한 8, 9분 이상은 꽤 많이, 7, 80% 이상 빠지는 분들이 보통 이 정도 되고요. 암흑기가 안올 수도 있지만 99%는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빠져요. 근데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극히 드물게 여러 박자가 맞아야 돼요. 본인의 체력도 굉장히 좋고, 혈류도 굉장히 좋고, 모낭도 굉장히 좋고, 이 모든 게 딱딱딱 맞았을 때 머리카락을 쭉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꽂힌 채로 자랍니다. 정말 드물게 모낭이 굉장히 튼튼하다거나 혈관층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것을 넘어가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99% 가까이는 조금이라도 수술 이전에 비해서 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는 거의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50% 이하 빠지는 분들도 근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뭐한 개도 안 빠졌어요 이런 분은 없겠지만 뭐한10% 20, 30% 정도 빠지는 요 정도 적게 빠지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암흑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단백질 든거 많이 드시고, 콩 이런 거 좋죠?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면서 마치 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애지중지 해주신다면 암흑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